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간추린 경제 뉴스입니다. 미국이 이달 중 수입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25% 고율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가운데 윌버로스 상무장관이 관세 부과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로스 장관은 현지 시간 3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유럽과 일본, 한국과 좋은 대화를 했다며 그 나라들은 주요한 자동차 생산 부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세안 플러스 3 정상회의 및 동아시아 정상회의 참석차 태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현지 시간 3일 오후 갈라 만찬에 참석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만나 인사를 나눴습니다. 문 대통령은 부인 김정숙 여사와 함께 참석해 단체 사진 촬영 시 같은 줄에 선 아베 총리 내외와 악수를 하고 인사했다고 청와대가 전했습니다. 현대자동차 포드, 포르쉐 코리아, BMW, 혼다 코리아 등에서 제작 수입 판매한 12만 2천여 대가 무더기로 리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포드, BMW, 혼다, 두카티 등에서 제작 또는 수입 판매한 22개 차종 12만 2,350대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리콜된다고 밝혔습니다.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임보사를 제조한 코롱 생명과학 임원 2명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오늘 오전 10시 30분 검찰 측은 코오롱 생명과학 임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하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합니다.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한 이래 코오롱 측 관련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윤입니다. 지난주 우리 증시 양지수 모두 주간 기준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0.5% 이상의 오름세를 보이면서 2100선에 완전히 안착이 됐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1.5% 이상의 강세를 보이면서 662선까지 올라왔는데요. 일단 지난주 금요일에 시장에 호재가 많았습니다. 에이펙 정상회담 취소 소식에도 불구하고 미국 측은 오히려 중국과의 1단계 무역 협상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나타내면서 시장이 크게 힘을 받았습니다. 더불어서 중국의 경제 지표도 괜찮았습니다. 이 차이신 제조 PMI 지수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시장의 투자 심리가 크게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지난주 뉴욕 증시 3대 지수도 모두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는데요. 금요일에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사상 최고치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들 추매 증시 월드 1부에서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신승용의 시그널 나오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해드렸듯이요, 지난주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시장 지표, 기업 실적, 그리고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모든 뉴스가 호재로 작용이 되는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유럽 중앙은행 측이 200억 유로의 자산 매입을 재개했습니다. 시장 영향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지금 출발합니다. 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신승용의 시그널 나오 시간인데요. 브랜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 오늘의 이슈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지난주 우리 증시 양지수 모두 주간 기준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함께 이 지난주 상황 짚어보고 이번 주 시장 이슈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10월 고용 통계 등 주요 지표와 미중 무역 협상 관련 소식 등이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되면서 지난주 뉴욕 증시 다우존스 지수를 제외하고는 모두 최고치로 경신하며 마감됐습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이 자산 매입을 재개했습니다. 신흥 시장 내 유통성 유입으로 연결될 수 있을지 시장의 전체적인 영향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자본시장청이 아람코의 기업 공개 절차를 시작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외국인 자본에 따른 우리 시장에도 수급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시장 상황부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증시 양지수 모두 주간 기준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가 2100선에 완전히 안착이 됐는데요. 특히나 지난주 FOMC가 다시 한번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좀 전체적으로 함께 짚어주시죠. 네. 지난주 이제 코스피 지수 2100포인트 안착하는 모습, 그리고 코스닥 지수는 662포인트 마감을 했죠. 지금 이제 뭐 시장, 일단 지난주 긍정적인 어떤 FOMC 금리 인하에 이어서 전반적인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 이슈도 하나 둘씩 점차 진전되어가는 그런 모습들, 여기에 더 나아가서 유럽발 어떤 그 브렉시트와 관련된 이슈도 다소간 좀 한 고비를 좀 넘기는 그런 분위기들 점진적으로 좀 나타나게 되면서 시장 일단 긍정적인 흐름, 우리 시장은 물론 미국 시장, 글로벌 시장 전반적인 긍정적인 흐름 전개되었다라는 부분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도 역시 좀 비슷한 상황 전개 계속 지난주에 이어서 연속 선상에 놓여질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지금 현재 뭐 지난주 시장에 있었던 주요 이슈들 어떤 그 재료들 살펴보게 되면, 첫 번째, 현재 계속 진행 중인 유동성에 대한 확신 그리고 유동성 지속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남겨져 있다라는 점. 일단 파월의 의장, 파월 의장의 말, 일단 금리 인하 또는 금리 인상 일단 당분간 일단 당분간 좀 제한적일 것으로, 금리 인하도 추가적인 금리 인하도 조금은 좀 시간이 필요해 보이는 그런 상황, 경제 상황에 따라서 진행을 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 더 나아가선 혹여나 있을지 모르는 시장의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혹여나 금리 인상을 하는 건 아니야? 라고 이제 조금 좀 시장 분위기의 유동성에 대한 변화, 불안감 있었는데, 이 부분을 파월 의장 바로 불식시키는 말을 했죠. 금리 인상도 당분간 없을 것이다 라는 부분, 제한적일 것이다 라는 부분. 여기에 더 나가서 유로존까지도 확장적 통화 기조가 계속 유지되는 그런 모습들 나타나게 되면서 전체적인 유동성 장세에 대한 안도감 분명히 시장에 가장 중요한 밑거름이 되고 있다라고 표현이 가능할 것 같고요. 두 번째,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의 완화 분위기는 지속되었다라는 점. 물론 APEC 회담에 칠레에서 열리는 APEC 열릴 예정이었던 APEC 회담의 전격 취소 이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예상을 해왔었던 APEC 정상회담 시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 그 만남을 통해서 양국 정상 간 서명을 할 미니딜 내지는 스몰딜에 대한 서명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일 것으로 이렇게 시장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조금은 좀 불확실성이 더해져 가면서 두 정상 간의 만남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면 시장에 한동안 긍정적인 흐름을 만들어 왔었던 미중 간 갈등 완화에 대한 혹여나 찬물을 끼얹는 것은 아닌지라는 그런 불안감이 일단은 있긴 있었다라는 점. 하지만 양국에서 매우 긍정적인 발언을 했었죠. 중국 원칙에 대해서 합의 달성을 했다라는 긍정적인 발언. 그리고 미국은 다양한 분야에서 진전을 이뤘으며 차관급 협의는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두 정상 간의 만나는 장소에 대해서도 계속 물색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하게 되면서 그 3주 전에 이루었던 미국과 중국 간의 미니들 관련된 합의 이 서명 장소에 대해서는 그다지 크게 걱정을 하고 있지는 않은 그런 분위기. 근데 미국은 지금 미국 영토에서 진행하길 원하고 있고,
중국은 중국 영토에서 진행을 하고 싶은 지금 영토에 서로 이제 서명 장소에 대해서 다소간 조금 좀 예민한 그런 분위기가 보여지긴 하는데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분위기의 변화 가능성은 상당 부분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 계속해서 가져보게 됩니다. 더 하나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될 부분은 지난주 미국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의 사상 최고치, 특히나 S&P 500 지수는 무려 일주일간, 그러니까 5일 5영업일간 세 번이나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그런 모습들 보여주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그 위험 자산 선호 현상이 확대되어지는 매우 중요한 초석을 지금 현재 다지고 있다라는 점. 위험 자산 선호 현상의 확대의 초석이라는 이야기는 글로벌 유동성의 자금이 선진 증시, 미국 증시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점차 신흥국으로 퍼져나가는 그런 준비 태세가 확실하게 갖춰져 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로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점으로 우리가 지금 해석을 보게 되면서 우리 시장 이번 주, 지난주 미국의 긍정적인 흐름이 우리 시장까지도 이제는 영향을 미칠 때가 분명히 되었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지금 다소간 좀 우려감이 있긴 하지만요. 소비자 우리나라의 그 물가지수 D의 공포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D의 공포, 물가상승률의 상당 부분, 미진한 물가상승률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이 투자 내지는 소비의 침체를 가지고 오면서 전반적인 경기 침체로 이어지게 되는 D의 공포. 그렇기 때문에 물가상승률이 상당 부분 중요한 그런 지표로 작용을 했었는데요. 사실상 지난 10월 소비자 물가 지수 0.0%, 그나마 8월과 9월 마이너스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나타났었던 것에 반해서 소비자 물가 지수 0.0%를 기록하게 되면서 마이너스 물가 상승률로부터 2개월 만에 탈피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다라는 점. 다만 저물가, 저성장 우려는 여전히 지속되어지면서 미국 시장은 긍정적인 흐름으로 나가게 되고 우리 시장은 저물가 저성장 우려감에 계속 휩싸이게 되면서 혹여나 외국인으로부터 조금 좀 외면을 당하는 것은 아닌지 그런 부분 여전히 외국인 수급에 우리는 계속해서 관심을 기울여야 되겠다라는 부분 분명히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지난주에 있었던 지난 주말 우리 시장 금요일 시장이 끝나고 미국장 각각 1%가 넘는 급등의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S&P 500 지수는 사상 최고치, 그리고 나스닥 지수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냈는데 여기에는 세 가지 긍정적인 뉴스가 작용을 했었습니다. 첫 번째가 미국의 발표된 고용지표. 지난주 월요일에도 제가 고용지표의 상당 부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왜냐하면 FOMC의 중간 정책 목표는 물가지수와 물가의 안정과 고용의 안정. 네, 고용지표. 일단은 긍정적인 흐름을 상당 부분 보였습니다. 실질적으로 GM의 파업에도 불구하고 신규 일자리 창출이 12.8만 개가 생겼다, 증가했다. 시장 예상치는 7.5만 개 증가에 그치는 정도로 예상을 했었는데 이를 훨씬 뛰어넘는 일자리가 새롭게 만들어졌다라는, 물론 실업률은 조금 좀 늘어나 0.1%포인트 늘어나는 그런 모습이 보였지만 여전히 50년대 계속 최저 상황을 실업률의 최저 상황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점차 신규 일자리 창출의 속도 일단은 상당 부분 긍정적인 모습이 계속 흘러가고 있다라는 부분, 여기에 중국의 차이신 PMI 제조업 지표가 50을 넘어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51.7 상당히 긍정적이었죠. 우리 시청자는 이 부분 잘 보여드셔야 됩니다. 중국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PMI 지표는 제조업 PMI이고요. 미국에 관심을 가져야 될 PMI 지표는 서비스업 PMI 지표가 되겠습니다.
공교롭게도요. 지난주에는 중국의 제조 PMI가 깜짝 개선을 보이는 매우 긍정적인 그런 부분이 나타났고요. 이번 주에는 미국의 서비스업 PMI가 발표가 된다라는 점, 이 부분 PMI 지표의 어떤 그 분야, 각 분야별 PMI 지표, 중국은 제조업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미국은 서비스업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좀 강조해 드리니까 이 부분 좀 참조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 무역 갈등 부분 완화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진전되어지는 모습이 나타났기에 전반적으로 미국 증시 일단 사상 최고치 경신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부분, 이 연속선상에서 이번 주 세 가지 이슈에 주목을 해봐야 되겠다. 첫 번째는 무역협상의 방향성. 에이펙 정상회담 취소 후에 다소간의 좀 불확실성이 좀 여전히 잔존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서로 간에 자기들의 영토, 자국의 영역 안에서 정상회담의 지점으로, 위치로 지금 현재 원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 어떤 모습으로 정상회담의 그 장소가 결정이 되어질지 일단 시장에 매우 중요한 관심사 중에 하나일 것이다 라는 부분 정리를 해드리고요. 두 번째는 경제지표의 개선 여부. 이 부분에 여전히 우린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특히나 지난 주말에 미국과 중국의 경제지표의 개선세가 나타났는데 이번 주에도 이 부분이 이루어질지. 지난주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의 고용지표 개선이 있었고 중국엔 제조업 PMI의 개선이 있었다라는 점. 이번 주에는 미국의 PMI 지표와 미국의 서비스업 PMI 지표와 중국의 10월 수출입이 발표가 된다라는 점. 이 두 가지에 우리는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이다라는 점. 그리고 세 번째. 지금 시장에 어찌 보면 상당히 중요한 버팀목, 상당히 관심, 그리고 뉴스 플로우가 상당히 지금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산업 분야가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반도체 업종이 될 것 같은데요. 반도체 업황 개선의 움직임이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이후부터 계속해서 시장 내에 나타나고 있다. 삼성전자 실적 계속 개선되어지는 모습, 미국의 인텔의 실적 개선되어지는 모습이 나타났었고,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같이 조합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반도체 2분기, 3분기 바닥을 뚫고 이제 본격적인 반등의 시기로 돌아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기대감이 계속해서 생성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부분 우리가 분명히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그 분야별 이벤트들 좀 스케줄 좀 따져보게 되면요. 오늘은 이제 그 9월 공장제 수주 발표 예정에 있고요. 그다음에 기업 실적을 따져보면 우버의 실적 발표가 오늘 저녁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내일은요. 미국의 10월 ISM 서비스업 제조업 PMI 지표 발표가 된다라는 점. 그리고 중국 역시 최신 서비스업 PMI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중국은 서비스업보다는 제조업에 지난 주말에 발표됐던 제조업 지표에 조금은 더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라는 점 미리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6일에는 우리나라 경상수지 발표 그리고 퀄컴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우리의 경상수지보다는 아마도 퀄컴 실적 발표에 조금 더 시장 관심 쏠리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됩니다. 그리고 7일에는요 목요일이 되겠는데요. 그 실적 발표 이 중에서도 특히나 디즈니의 실적 발표. 실질적으로 최근 들어서 디즈니 주가 상당 부분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왔고 디즈니 플러스라는 OTT, TV 플랫폼의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작용을 하게 되면서 넷플릭스의 주가가 다소간 좀 흔들리게 되는 상당 기간 흔들리게 되는 그런 모습 나타났었죠. 디즈니 실적 발표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질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 보인다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8일 금요일에는 중국의 10월달 수출 수입의 발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 이슈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는 중국의 수출입 통계 발표 분명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다 라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이번 주 퀄컴과 디즈니와 같은 뉴욕 증시의 주요 기업의 실적 발표가 나오는데 계속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주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 다시 한번 짚고 가도록 하겠는데요. 전해드렸듯이 지난주 나스닥과 S&P 500은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이 했습니다. 시장 지표, 기업 실적, 미중 무역 협상 등 모든 뉴스가 호재로 시장에는 좀 작용이 되는 분위기였습니다. 이번 주도 이런 분위기 이어갈 수 있을까요? 예. 뭐 앞서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난주 큰 어떤 그 악재만 급작스럽게 불거지지 않는 한 지난주의 분위기는 미국 시장은 그렇고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 다 좀 이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분명히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는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의 사상 최고치 경신 그 이후에 이제 다우 지수의 사상 최고치 경신만을 지금 남겨놓고 있는 그런 상황 지난주에 주간 기준으로 다우가 1.44%, S&P 500이 1.47%, 나스닥이 1.74% 상승을 이뤘습니다. 아마도 이번 주 추가 상승 가능성 분명히 기대해 볼 만하다. 특히나 이번 주 미국 시장에서 관심을 갖는 부분은 다우 지수의 사상 최고치 경신 여부일 것이다 라는 점. 이를 장중 최고가 27,347포인트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는 지난 7월 16일 27,398포인트 이번 주 사상 최고치 경신 가능성 상당 부분 높아 보이는데요 유일하게 아마도 일단 FOMC도 마무리가 되었고 그리고 시장 전반적으로 기업 실적 발표도 상당 뭐 이미 75% 이상이 진행이 되면서 그렇게 큰 악재 나타날 가능성은 상당 부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렇다면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 이슈가 돌발 악재로서 발현되지만 않는다라면 다우 지수의 사상 최고치 경신은 무난히 지금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기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 분명히 가져보게 됩니다. 통상적으로요. 11월과 12월 미국 시장을 경험적으로 따져보게 된다라면 강세장을 연출했었다. 그 기저에는 연말 연초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11월부터 서서히 군부를 떼기 시작하더라라는 쪽으로 우리가 지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월간 기준으로 상승 하락의 비율을 좀 생각을 해보면 11월 상승을 했던 비율이 65% 내외 12월 달에 상승을 했던 비율이 76% 내외로 점차 그 상승의 가능성이 11월, 12월 갈수록 그리고 1월은 또 연초 랠리에 대한 1월 그 랠리에 대한 또 기대감마저도 불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러면 11월, 12월, 1월 계속 연결이 되어지면서 경험적인 어떤 그 기준으로 봤을 때 11월, 12월, 1월은 강세장 가능성 우리가 이번에는 특히나 지금 상당 부분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라는 점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기본적으로 시장에 매우 기저에서 이를 받쳐주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유동성의 지속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라는 점 유동성이 계속해서 지속되는 한 시장 상승 랠리 가능성 상당 부분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 특히나 앞서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파월 의장의 발언 금리 인하 금리 인상 상당 부분 상당 기간 좀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서 성명서 발표를 통해서 분명히 이야기가 됐다라는 점 이 부분은 분명히 안정적으로 시장 내에 유동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심장한 발언으로 우리가 시장은 받아들여지고 있다라는 점 이 속에서
전반적으로 경제지표가 이제 점차 살아나게 되고 그 경제지표의 살아남과 동시에 기업들의 실적, 산업별 순환 사이클이 선순환 사이클로 이제 돌아가게 되면서 이제 바닥 국면에서 상승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어지는 상당히 긍정적인 시장, 산업별 모멘텀 얻게 될 그럴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라는 점, 그런 기대감 갖게 충분하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물론 갑작스러운 돌발, 악재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우리가 좀 돌아봐야 될 부분은 산업별 순환 사이클을 봤을 때 지금 현재의 위치가 산업별로 어디에 있느냐, 반도체 업종은 산업별 순환 사이클상 어느 위치에 위에 처해져 있느냐, 그리고 화학이나 석유, 정유는 어느 위치에 있느냐, 철강 업종은 어느 위치에 있느냐, 자동차 업종은 어느 위치에 있느냐, 상당히 중요한 어떤 그 향후 우리가 투자 포트폴리오를 만들어내는데 상당히 중요한 어떤 그 가늠자를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부분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12월까지 뉴욕 증시 강세장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 짚고 왔는데요. 이어서 유럽 쪽도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ECB, 유럽중앙은행이 200억 유로의 자산 매입을 재개를 했습니다. 신흥 시장 내에 유동성 유입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처럼도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서는 이제 그 미국 시장의 초강세 국면, 여러 가지 뭐 지표들도 긍정적인 부분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실상 조금 더 부연을 하자면 미국에서 지난주 발표된 고용 지표, 사실상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갑론을 박 말은 좀 많이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발표된 고용 지표를 보고 신규 일자리 창출, 제조업에서 일자리가 창출이 되었느냐, 서비스업에서 일자리가 많이 창출이 되었느냐, 이런 부분을 놓고도 지금 현재 그 평가 서로 다르게 상이하게 나타난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 근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시장 내 유동성은 어쨌거나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다. 10월 FOMC 금리나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 단행을 했죠. 7월 달 금리 인하 한 번 했고요. 9월 달 금리 인하 한 번 했고요. 바로 이어서 10월 달 금리 인하. 총 3차례의 금리 인하가 단행되었다. 그러면 이제 금리 인하는 조금 좀 쉴 때도 되었다라는 쪽으로 시장은 이미 인식하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상 시장 채권 금리가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되어지는 그런 현상도 나타났었고요. 이런 상황들 때문에 금리의 어떤 그 역전 현상의 어떤 그 모습들이 시장 내 다 혹여나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그런 우려감으로도 반영이 되었다라는 점. 지금 너무 빠른 속도로 일시적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한 것은 아닌지 그런 어떤 그 우려감 아닌 우려감도 있을 수 있다라는 점.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장은 오히려 금리 인하 쪽보다는 자산 매입, 흐리들 대차 대조표의 확대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죠. 자산 매입 쪽에 조금 더 이제는 시장의 관심의 이동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여기에 가장 먼저 발을 띈 곳이 ECB가 되겠습니다. ECB. 일단 11월 1일부터 그 자산 매입을 재개하는 그런 모습. 물론 월 200억 달러 정도로 그렇게 크지 않은 그런 금액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자산 매입을 하게 됐다라는, 자산 매입을 다시 재개한다라는 그런 부분들. 금리의 변화 없이 자산 매입, 대차 대조표 확대를 왜 할까? 이 부분은 지금 자막에 지금 뭐 화면에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채권 시장의 안정화를 동시에 추구하려는 목적도 같이 포함되어질 수 있다라는 점. 분명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제 금리 인하 쪽에 대한 기대보다는 시장은 자산 매입 확대, 대차 대조표의 확대라는 쪽에 오히려 그 관심 이동이 빠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 생각을 해놓을 필요 있어 보입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통화 당국의 기본적인 목표는 경제 성장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목표는 안정이 되겠습니다. 변동성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그들의 목표입니다. 근데 그 변동성을 최소화시키는 대상은
물가 변동성을 최소화시키고 고용의 변동성을 최소화시키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물가의 안정과 고용의 안정을 추구하는 것이 통화 당국의 당면 목표다라는 점. 그러면 물가 하락 상승하는 것도, 급상승하는 것도 그들이 방어를 해야 되겠지만 급하락하는 것도 그들이 방어해야만 할 당면 목표가 되겠습니다. 바로 안정이 그들의 당면 목표이니까요. 그러면 물가 오히려 상향 안정화를 꾀해야 되는 것이 지금 현재 주요국 통화 당국이 처한 지금 위치일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 이야기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을 저지시킬 필요가 있어 보인다. 왜냐하면 지금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 쉽게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고 있죠. 근데 그 기본적인 배경에는 결국은 소비가 지금 생각했던 것만큼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라는 쪽에서 그 결과물로 지금 그 답을 찾고 있는데요. 결국은 자산 매입을 통한 물가 상향 안정을 노력을 지금 추구하고 있다. 그러면 그에 대한 목표는 뭐냐 하면 물가 안정에 대한 필요 목표를, 필요 조건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 부분은 소비 확충일 수밖에 없고 결국 통화 당국에 앞서서 정부의 당면 목표는 결국에는 소비 확충을 극대화, 소비 확충의 어떤 그 방점을 찍는 것이 지금 현재 주요국 정부가 가진 가장 고민거리일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정부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고효율 가전제품에 대한 가격 보상제도를 시행한다라는 점. 중국 마찬가지입니다. 가전하향 이구한신 다시금 불러일으키면서 내구재 수요 확대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점. 미국 같은 경우는 감세에 대한 고민 다시금 또 시작을 하면서 소비 확대에 대한 어떤 그 돌파구로 지금 사용이 될 그럴 가능성마저도 미국 쪽에서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결국은 이런 모든 것들이 내구 소비재에 대한 소비 확대를 주도하려는 그런 부분일 것이다. 내구 소비재 관련주, 결국은 IT와 가전, 자동차가 될 것인데 특히나 최근 IT 쪽에서 반도체에 대한 관심, 그 기저로서의 반도체에 대한 관심,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관심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을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자동차 업종 역시 관심을 가져나가야 될 것이다 라는 점. 그렇게 되면서 결국은 글로벌 유동성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된다라는 이야기는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확대되어 간다. 그러면 위험자산 선호 현상의 확대는 고성장주에 대한 관심이 재부각될 것, 막 그것이 답이다라는 점. 그러면 고성장주, 바이오와 반도체 뭐 두 가지로 이제 분류가 될 텐데 바이오 계속되는 어떤 그 신뢰 지금 이제 시장 내 나타나고 있지 않죠. 물론 뭐 신라젠이 뭐 CB나 뭐 CB 조비 상황이라든지 뭐 이런 정말 시장의 신뢰를 다시금 얻어내기 위한 노력 많이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반도체 바이오에 대한 어떤 그 업황도 그렇고요. 정부화의 어떤 그 대립각도 그렇게 녹록하진 않다라는 점 생각을 해본다라면 그 바이오 쪽은 상당 부분 슬림화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지만 오히려 반도체 IT 쪽은 슬림화가 아닌 펼쳐져 나갈 그럴 분위기가 열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슬림화되고 있는 바이오 쪽에서 종목을 선정하기보다는 펼쳐져 있는 시장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가능성이 높은 시장에서 산업에서 종목을 선정하는 것이 오히려 조금 더 우리가 편안한 그런 어떤 그 마음으로 시장을 대할 수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거 어느 것이 더 쉬울까 우리 시청자 같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 시비의 자산 매입에 따른 시장 분위기 짚고 왔고요. 이어서 우리 시장의 수급에 영향을 줄 이슈들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자본시장청이 아람코의 기업 공개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아람코 IPO로 자본이 이탈되면 우리 시장의 수급에도 영향이 있을 것처럼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제 저녁에 이제 전격 아람코 자본시장청에서 발표를 했죠. 우리 시간은 어제 저녁이었습니다. 이제 상장 절차 돌입을 하겠다. 그 왕족이 지닌 전체적 원래 100%를 왕족이 지금 지니고 있는데 그 중에
뭐 총체적으로 5% 정도를 글로벌 시장에 풀겠다. 근데 1단계로서 1%에서 2%를 사우디 시장 타다울 증시에 일단 상장을 시키겠다는 상장 예정 발표 지금 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왕실지분 1%에서 많으면 2%를 이제 그 타다울 시장에 내놓겠다라는 이야기인데 시장에서는 약 한 200억 달러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다라는 점. 물론 전문가들 사이에 뭐 말들이 많습니다. 뭐 그 실질적으로 뭐 추산 금액이 한 180억 달러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200억 달러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 근데 지금 현재 아람코의 기업 가치 결국 아람코의 기업 가치로 이게 지금 얘기가 좁혀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업 가치는 일단 뭐 단순하게 한 2조 달러 정도로 예상이 된다. 그 중에서 궁극적으로 5% 정도를 시장에 내놓을 것이다 라는 점. 근데 우리 시청자님 그 2조 달러 어느 정도 금액인지 제가 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나라 2018년 기준입니다. 우리나라 1년 GDP가 1893조 원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우리나라 1년 GDP를 넘어서는 아람코의 기업가치다 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글로벌 시총 1위 애플의 시가총액이 1.1조 달러 정도 육박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두 배 정도 된다라고 봐야 되고 시총 2위가 마이크로소프트죠. 마이크로소프트가 1.06조 달러 여기에도 역시 약 두 배 정도의 시가총액 어마어마한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 이 규모 역시 세계 1등이 되겠습니다. 아람코의 영업이익이 2240억 달러 순이익이 1111억 달러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 애플의 영업이익이 800억 달러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776억 달러 상당히 큰 소위 말하는 정말로 세계 1위의 기업이 이제 상장 예정에 있다라는 점 근데 우리가 참 공교롭게 여기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상장을 하고 세계 1위의 기업이 상장을 하니까 사실은 뭐 자본시장의 활성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긍정적이고 좋은 일이다라고 여기게 될 텐데 상대적으로 우리 입장, 다른 나라 입장 역시 마찬가지로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MSCI 신흥지수 리밸런싱에 임박되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11월 8일입니다. 추가 리밸런싱이 진행 예정이 되어 있다. 근데 지난 5월에 우리나라 비중 축소했었던 부분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되새겨 보게 되면요. 결국 왜 신흥지수에서 우리나라의 비중이 축소되었을까? 13.2% 내외에서 12.8% 내외로 왜 축소가 되었을까? 그렇게 되면서 왜 2조 3조 원이 넘는 금액이 우리나라로부터 빠져나갔을까? 여기에 가장 큰 배경은 중국 A주의 편입 확대, 편입 비율 확대 및 사우디아라비아 증시에 대한 편입 비율 확대가 매우 중요하게 주요 배경으로 작용이 되었다라는 점. 근데 여기에 사우디 증시에 이제 아람코가 상장을 하게 되면 다시금 리밸런싱에 대한 우리 시장으로 우리로부터 어떤 그 압박 나타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외국인 수급 개선은 당분간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아람코 상장 예정이 되어 있는 다음 달 이제 다음 달부터 실질적으로 이제 그 뭐 가격 산정도 들어가고요. 그 상장 예정 초읽기에 들어가게 되는데 아람코 상장을 전후해서 외국인 수급 부담 분명히 염두에 두셔야 하는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을 해 두셔야 됩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MSCI 신흥지수 리밸런싱과 관련해서 분명히 국가별 리밸런싱 추가적으로 내년도 진행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산업별로 리밸런싱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아람코는요, 석유산업입니다. 석유정제산업입니다. 물론 미국도 엑슨모바일에 대한 어떤 그 리밸런싱 이런 부분도 각 업종 내에서
경장사 분석이라는 걸 통해서 진행이 되게 되는데, 업종 비율, 업종 내에서 대표 기업들에 대한 비중 조절 분명히 나타납니다. 아람코와 SK이노베이션, 아람코와 S오일. 근데 더 지금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은요, S오일 지분 중에 약 50% 정도를 아람코가 이미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외국인 입장에서 아람코가 신흥 다시금 이제 그 상장이 되어서 아람코 주식을 바로 사면 되는데, S오일 소위 말하는 모회사와 자회사 양사 간에 어떤 외국인들 사이에서 어떤 지분을, 어떤 주식을 매입해야 될 것인지 분명히 고민거리로 등장할 수 있을 수 있다라는 점, 이 부분까지 우리는 분명히 염두해야 될 것이다 라는 점, 우리 시청자 여러분 이 부분 같이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글로벌 이슈 짚고 왔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주 전략은 어떻게 가져오면 되겠습니까? 예, 뭐 이제 우리 뭐 최연 앵커 오프닝에서도 말씀해 주셨고, 이번 주 좀 긍정적인 흐름, 어쨌든 뭐 유동성도 지속이 되고, 여기에 뭐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 완화 가능성도 상당 부분 높아져 있고, 여기에 문제는 이제 그 경기 순환 사이클로에 정말로 이제 그 진입 가능성,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한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져 가고 있다라는 점. 그렇게 되면서 장기간 2100이라는 우리 시장 상단을 계속 막아왔었던 코스피 박스권, 이번 주 돌파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부분, 우리가 지금 기대해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소위 말하는 2100포인트 박스권에 대한 상향 돌파 기대감, 이번 주 상당히 커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보는데요. 여기에 우리 거기에 이제 그 좀 도움을 줄 만한 부분이 분명히 있죠. 미국 3대 지수 모두 과연 이번 주 그 사상 최고치를 같이 다우지수까지 동참을 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한 기대감 같이 작용을 하게 되면서, 다만 조금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은 오늘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외국인 수급이 아마도 일주일 내내 외국인 수급을 좌지우지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결국은 이번 주 사실상 시장 내 그렇게 크게 영향을 줄 만한 이슈는 상당 부분 제한적입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미국의 서비스업 PMI 지표, 이 부분이 아마도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지만, 이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이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이 긍정적으로 진행이 되어진다라면 외국인 수급 긍정적일 수 있겠다. 근데 이번 주 특히나 오늘 외국인 수급이 결국 이번 주 내내 그 핵심 방향타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려보는데, 그것이 결국에는 미국 증시와 그리고 글로벌 증시와의 우리 시장과의 커플링 장세가 계속 연출이 될 것이냐, 아니면 디커플링 장세가 연출이 될 것이냐. 그 배경은 왜 그러냐면, 우리 시장 장기 저성장과 장기 어떤 그 저물가에 대한 우려감이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좀 그 걱정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오늘 외국인 수급 우리가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떤 그 경기 부양이라는 부분, 이 부분 속에서 각 산업별 경기 사이클이 어디에 위치해 놓고 있는지, 자동차 업종은 어디에 위치했는지, IT 업종은 어디에 위치했는지, 바이오 업종은 어디에 위치했는지, 그리고 4차 산업혁명군은 과연 어떤 위치에 지금 현재 있는지, 초기 지금 상승 초기 단계인지 아니면 하락 국면으로의 전환 사이클인지, 이런 부분도 잘 따져보시면 아마도 명확한 이번 주 시장 내 긍정적인 흐름 속에서 명확한 답변 만들어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슈와 전략 짚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조모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타임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장에서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민주입니다. 한 주의 시작인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공기질도 양호하겠는데요. 제주도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아침부터 오후까지 비가 오겠습니다. 비의 양은 5mm 내외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한편 오늘도 일교차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9도, 대전은 10도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20도 가까이 오르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따뜻한 옷차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기온은 점차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아침 기온과 낮 기온이 모두 떨어지겠는데요. 이에 따라 전국 내륙과 산지 곳곳에는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이 있어 농작물 관리에 각별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남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고 제주도는 남해상에 위치한 약한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맑은 하늘 속 공기질도 깨끗하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동해안 지역 현재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는데요. 낮부터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속초 17도가 되겠습니다. 남부지방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전주의 아침 기온 9도, 한낮 기온은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상에서 2.5m, 동해상은 3m까지 높게 일겠는데요. 특히 동해상에는 오늘 오후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